안녕하세요. 러블리 인포예요. 항상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주 오일장에 나와 있어요. 아, 그렇게 작은 걸로요? 그래야 양념도 잘 되고. 아, 그래서 양념 잘 예. 배이려고 작은 걸로. 예. 이거 그러면 장아찌용으로 한 다발에 4,000원이요. 4,000원이요? 이거 지난번에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큰 거. 이렇게 해서 잘라 여기 이제 입자부가 말라 할 때는 잘라버리고요. 안할 때는 그대로 두세요. 바닥에다가 냉장고 넣지 말고. 임양파요? 네, 이게 입자부 달린 막 양파. 요게 지금 입자부가 달려 있는 게 네. 이제 그막 나와가지고 얘가 잎이 요 잎이 요렇게 말려가면서 이게 알이 단단해지니까 이게 지금은 단단해지면서 두고 약간은 조금 장시간 두고 드시기에는 이해가 난 거죠. 이파리 달려 있는 거. 맞아요. 이거는 어제 가서 실어 갖고 온 거고 이거는 이제 말리고 이제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파리가. 네네. 저거는 이제 저렇게 생겨 있는 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거보다 더 바짝 말라야 돼요. 완전히 가루처럼 부서지죠. 아, 더 말라야 예, 된다고요? 더 말라야 돼요. 완전히 더 말라야 돼. 입이 저렇게 생겨 있는 입이. 여기 말린 거고, 여기 여기서 더 말리면 이파리가 지금 요렇게 말르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여기가 가운데 요 부분이 이게 단단해지기 때문에 요게 말르는 거라서 요 가운데가 썩지 않기 때문에 망해 있는 거는 이게 없으므로 가운데가 썩고 다시 뿌리가 나와서 안 된다, 이제 그 얘기예요. 시장에서 제철에 나오는 작은 양파 한 다발에 4,000원에 사왔어요. 한 18개 정도 되네요. 햇양파가 나오는 시기로 신선한 햇양파로 양파 장아찌 담아봅니다. 양파 장아찌 바로 먹는다면 잘라서 담고요. 오래 두고 먹기 위해 저는 통 양파 장아찌로 담아봅니다. 양파 손질은 먼저 뿌리 부분을 살짝 잘라내버리고 껍질을 벗깁니다. 흙이 묻어 지저분한 겉껍질뿐만 아니라 얇은 부분과 투명한 비닐까지 벗겨냅니다. 양파는 흐르는 물에 하나씩 씻어냅니다. 물기가 들어가면 장아찌에 물이 옅어져 중간에 변질될 수 있어서 물기를 완벽하게 빼줍니다. 양파 장아찌 담으면서 저는 브로콜리랑 당근도 함께 넣어볼 거예요. 양파와 청양고추, 브로콜리와 당근은 겉면에 있는 물기를 키친타올을 활용해 꼼꼼하게 제거해 줍니다. 브로콜리 꽃은 건조할 때는 닫혀 있다가 물이 닿으면 열린다고 해요. 그래서 브로콜리를 잘게 조각내어 식초 2스푼 넣고 5분간 담가두고 세척합니다. 브로콜리는 살짝 데칠 건데요. 끓는 물에 소금 1스푼 넣고 1분간 데쳐줍니다. 초록초록 너무 예쁜 브로콜리는 물기를 완전히 빼줍니다. 당근은 생으로도 먹기 때문에 데치지 않고 생으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넣습니다. 양파 담을 용기는 유리로 된 4리터 준비하고 양파 장아찌 간장 양념 소스를 만듭니다. 진간장, 식초, 설탕, 물, 소주를 냄비에 넣고 팔팔 끓인 후 식혀줍니다. 간장과 물은 1대1 500ml, 설탕과 식초는 2분의 1로 설탕 250g, 식초 250ml 넣고 소주는 200ml 넣었습니다. 양파와 브로콜리, 당근과 고추를 저장용기에 담고 간장 소스를 부어줍니다. 끓인 소스는 식히지 않고 한김 날아간 뒤 바로 부어줘야 양파의 아삭한 맛을 살릴 수 있어 간장 소스는 식히지 않고 재료 위에 바로 부어줍니다. 식초는 처음부터 넣고 끓이면 신맛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 끓인 다음 마지막에 넣어요. 신맛을 좋아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넣고 끓이면 됩니다. 뚜껑을 닫지 않고 살짝 덮어주고 식혀줍니다. 장아찌는 반찬으로도 좋고 고기와 먹을 때 찰떡궁합이죠. 새콤함과 달콤함이 어우러진 양파장아찌, 햇양파로 만드니 입맛을 살려주고 아삭한 당근과 브로콜리와 고추의 칼칼한 맛이 더해져 중독되는 맛이네요. 몇 시간이 지나 열어보니 야채의 숨이 많이 가라앉아 양념이 잘 배이도록 소스를 빼고 누른 그릇을 넣고 뚜껑을 덮어놨어요. 양파는 평소 먹어봐서 아는 맛이지만 브로콜리가 의외로 아삭하니 맛있고 당근은 생으로 먹어야 더 아삭하지만 장아찌로도 새콤달콤 맛있네요.
고추는 아이들이 먹기에는 매울 것 같아 고추에 구멍을 내주고 먹을 때마다 썰어 먹으려고 해요. 이렇게 해서 특별하고 알록달록 예쁜 양파와 야채의 장아찌 만들어 보았습니다. 실온에 하루 두었다가 냉장 보관하고 드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